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된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에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락방을 읽으며 묵상하다가 그 말씀이 다시 한번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수십 번 수백 번 읽었지만 그 말씀이 이제야 다시 제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에피소드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여서 누구나 다 잘 아는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유독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마지막 만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그 사건이 빠져있고 대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또 하나의 고도의 상징성이 있는 예수님의 행위였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전문용어로 하면 세크라멘트란 말이에요. 성례전이란 말입니다. 즉 최후의 만찬을 대신하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마지막 세크라멘트 성례전인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발을 씻겨주는 행위 겸손함을 강조하고 섬김을 강조하는 단순한 행위 그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의 중요한 중심사상 중에 하나인 사랑하라는 계명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서로 사랑하는 말씀이 자주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새 계명이라고 강조하시며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을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번에 한국을 방문한 프란체스코 교황도 발을 씻기는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세계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 다른 교황들과는 달리 역사상 처음으로 감옥에 있는 여자 집시 감옥수 사회에서 가장 낮고 천한 사람의 발을 씻겨주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의 다음 구절을 생각해 봅니다. 개역 성경에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고 표준 새번역에는 목욕을 한 사람은 온몸이 다 깨끗하니 발만 씻으면 그만이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개역성경 번역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표준 새번역은 그 다음 구절인
배반자 가룟 유다에 대해서 암시하는 요소가 강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와 닿았던 말씀은 바로 이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입니다. 요한복음은 사랑의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불에서 반복돼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요한의 공동체를 사랑으로 결속된 미르 종교 공동체, 즉 칼틱 커뮤니티라고 말한 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요한일서, 요한의 편지에 보면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몇 번 반복해서 다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터키에 이 바울 선교지 유적지를 투어할 때에 에베소서, 마지막에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에베소서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사도 요한이 그 옛날 성도들 앞에서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설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을 것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6절 8절의 말씀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언급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고 하는 말씀과 8절에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입니다. 그것은 아무리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는 발이 더럽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발을 씻어주어야 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발을 씻긴다는 행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쉽게 종의 자세로 서로 섬기는 교훈을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교훈은 실제로 우리 인간관계에서 매일매일 필요한 교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의 보혈로 죄의 씻음을 받았다 하더라도 인생 여정에서 우리는 발을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함께 사는 인간관계에서 서로 그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허물과 실수가 많아서 우리 발이 더럽혀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씻겨주지 아니하면 그 허물이 가리워지지 아니하고 노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간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서로 상대방의 허물을 가려주고 덮어주고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허물을 자기가 감싸주고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발을 씻겨주는 사이입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우리는 서로 발을 씻겨주는 사이입니다. 기분이 다르죠? 그것이 구체적으로 주님 말씀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아멘. 큰일이 아니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이러한 인간관계는 우리 사이를 훈훈하게 합니다. 편안하게 합니다. 더욱 사랑의 감정인 애정, affection이 솟아나게 합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솟아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치유됩니다. 이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길이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아멘. 서로 비판하고 흉보고 뒷담화하는 대신 은근히 그의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는 마음, 그리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 그것이 서로 발을 씻어주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저는 여기서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우리는 베드로가 얼마나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던 것을 압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허물을 모두 덮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이 많은 베드로는 후에 이 발씻기는 교훈을 기억하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냐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갈보리 교회로 저를 인도하신 주님께 저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갈보리 교회는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 우리는 얼마나 서로 비판하고 미워하였습니까? 그러나 제가 지금 와 보니까 그 모든 상처를 다 씻으시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감싸주며 기도하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한없이 사랑과 은총을 힘입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도 행복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 보면 하늘 보좌에 들어오신 장로, 둘러선 장로 중에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다가와서 묻습니다.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고 큰 환난 중에서 나온 흰옷 입은 거룩한 성도들이십니다. 아멘. 저는 이 교회의 새 교우입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신앙의 여행을 하는 중에 제 허물도 많이 드러날 것입니다. 제 습관과 제 성격, 제 스타일, 제 언행, 제 행동에서 여러 가지 허물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번에 프란시스코 교황이 한국을 방문해서 남긴 말 중에 하나가 제 마음에 와 닿습니다. 천주교에서는 교황이 아무 죄가 없다는 교황 무화설을 주장해왔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여러 사람 앞에서 세계 스파트라이트를 받는 바로 그 앞에서 나도 여러분과 같이 허물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 함께 섬기시는 교역자들, 평신도 지도자들, 속해 선교에서도 주님은 섬기시다 보면 생각지 못했던 허물이 보일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발을 씻어주세요. 덮어주세요.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그것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지극히 작고 사소한 일에서부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저는 갈보리 교회의 표가 마음에 듭니다. 삶 속의 말씀을 실천하는 제자. 그리고 갈보리 교회에 오니까 사람들이 모두 밝고 아름다운 미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가 아주 행복합니다. 모르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도 서로 미소로 인사를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특히 여성원님들이 수줍어하지 않고 아름다운 미소로 인사를 하면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데이비드 로아노간이라고 하는 카톨릭 신학자는 그의 신학 방법론에서 사람만이 미소를 할 줄 아는 동물이다, 미소는 전염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마음속에 우리 주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 마음이 기쁩니다. 그 기쁨이 얼굴에 나타나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저는 빌립보 4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을 처음에는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성령께서 나의 마음에 계시면,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면 자동으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 초기에 일주일 금식 기도에 참여했다가
서울 집회에서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기차를 타고 인천으로 내려오는데 제 얼굴에서 계속 웃음이 솟구쳐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볼까봐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내려왔습니다. 예, 미소하는 사람의 마음 속에 우리 주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아멘. 간디의 미소는 간디의 유명한 세계적인 트레이드마크입니다. 간디와 동시대의 사람이요, 간디의 친구였던 미국 감리교회의 유명한 인도 선교사인 스탠리 존스가 간디에 대한 아주 조그마한 해그록을 썼습니다. 근데 스탠리는 말합니다. 간디는 농부의 모습을 입은 도시 사람이었다. 그의 성장과 교육은 도시의 남자였다. 도시의 멘탈리티를 가진 사람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는 자기 고향 도지사의 아들이었다. 그의 마음은 지도계급과 함께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의도적으로 인도 인구의 75%인 인도 농부와 자신을 동일시하였다. 그는 모든 화려한 옷을 마다하고 오직 농부들이 입는 도티라고 하는 반라의 로인 클로트를 고집하였다. 그는 일생을 상체를 벗은 몸으로 지냈다. 특히 그 모습으로 장례식에 참여할 때는 아주 안성맞춤이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완전한 정장 차림으로 보였다. 한 번은 미국에서 내가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나는 다음과 같은 경고를 보았다. 얼굴에 미소를 띄지 않고는 아무도 완전한 정장을 나였다고 할 수 없다. 마하트마 간디는 완전한 정장을 한 사람이었다. 왜냐하면 그 얼굴에 늘 미소를 띄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그가 무엇을 입었는가 보다 그의 얼굴에 미소에 시선이 끌리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비폭력 무장 운동으로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간디가 엘리자벳 여왕을 아련할 때 이 반라의 옷을 입고 얼굴에 미소를 짓고 인사를 합니다. 그때 여왕의 마음이 충격을 받고 녹지 않았을까? 아, 그래서 인도 식민지를 해병시키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한 번은 한국 TV MBN 채널에서 하는 동침이라고 하는 프로에 김홍신 작가가 나와서 부부간의 소통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동침이 안 보세요? 자기가 아내에게 생전 사랑한다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하니까 부인이 사정하기를, 여보, 나 죽기 전에 한 번 사랑한다라고 말해줘요 했다는 것입니다. 감정 표현을 할 줄도 모르고 또 아내분 그가 차일 피일 미루고 있었는데 그만 자기 아내가 뇌졸중으로 병원에 입원해서 혼수 상태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이제는 자기가 사랑한다고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게 된 아내를 생각할 때 몹시 후회스러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병원을 방문해서 자기 아내 손을 잡고 손바닥에 세 번 긁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자기 아내가 자기 손을 잡고 자기 손바닥에 두 번을 긁어주더라는 겁니다. 그 신호가 뭔지 아시죠? 사랑해. 나 두. 집에 가서 해보세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자기 아내가 그런 일이 있은 지 얼마 후에 깨났다는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이 사랑의 신호, 손 긁어주는 것 말고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 신호는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소는 또 하나의 사랑의 신호입니다. 우리 갈보리교회 성도님들 모두 누구에게나 인자한 미소를 띠며 인사를 나누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속에는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며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는 것 대신 서로의 잘못에서 뛰어넘어 포옹하고 포용한다는 말일 것입니다. 그것은 소라는 초월하는 사랑의 능력, Transcending Power of Love.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 우리가 나누는 주님의 사랑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에 초월하는 파워입니다. 믿음으로 나누는 사랑은 바이러스와 같이, 씨앗과 같이 전염성 있고 또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 초월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초월이란 말 잘 안 쓰죠. 또 못 들어보시죠. 그런데 이런 사실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김홍신 씨가 한 말 가운데 나누고 싶은 것은 부부간의 이야기거리 추억을 만들면서 살라 이거예요. 그래서 노년에 그 추억을 이야기하면서 살라 그겁니다. 너무 편안하게만 살려고 애쓰지 말라는 겁니다. 단조로운 삶은 나눌 이야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굴곡이 있는 삶은 나눌 이야기가 많다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면 얼마나 어려웠는지, 어떻게 참고 견디며 기적과 같이 이겨나갔는지, 어떤 기적과 같은 일이 있었는지, 뒷동산에 올라갔다 온 사람이 할 얘기가 있겠어요? 그러나 히말라야를 올라갔다 온 사람은 일생을 두고두고 얘기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갈보리 교회는 나눌 이야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일뿐만 아니라 기쁘고 즐거웠던 일, 특별히 이번에 40주년 행사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행하면서 샌디스톰을 위해서 봉사로 나갔던 일, 여름 동안 선교하러 나갔던 일, 매주일 만나면서 섬기고 봉사하던 일, 기적과 같은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남은 여행을 즐기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발씻기시는 이야기에서 한 가지 더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지막 저녁 식사를 마치시고 대야에 물을 준비하시고 속을 허리에 두르신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종들이 주인의 발을 씻길 때 하는 자세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그 옛날 유대인 분수대로 비스듬히 모로 팔꿈치로 버티고 빙 둘러서서 이제 가운데 있는 음식을 먹는 거예요. 다리를 뒤로 이렇게 쭉 뻗고. 근데 바로 그 발끝에 누가 서 있죠? 자기의 스승인 예수님이 대야에 물을 떠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발을 씻기기 위해서 서 계시는 것입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데 이와 관련된 복음서의 기록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4절에 기록이 된 것인데, 최후 만찬 후에 제자들이 누가 더 높으냐를 가지고 다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직권자들은 은인이나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마지막 말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이게 그냥 말이 아니에요. 와우, 저는 어느 날 이 말씀을 읽다가 I got a shock,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섬기기 위하여 제자들의 발끝에서 기다리며 서 계시는 자세를 취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항상 섬기는 자세를 취하고 계시는 주님,
그 자세는 모든 행동의 기초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세에서 사람의 품격과 스타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자세는 섬기려고 스탠바이, 기다리고 서 있는 자세입니다.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서 있느니라.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섬기려고 서 계시는 자세를 늘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삶 속의 말씀을 실천하는 제자들의 자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스타일이 달라요. 우린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모습인 것입니다. 거룩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다르다 이거예요. 우리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모습을 본받으며 닮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아,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송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몇 장이죠? 자비하신 주여, 이 순간 저희들의 눈을 떠서 우리 앞에 섬기는 모습으로 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 나타나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빛을 이 어두운 세상에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보리 교회, 갈보리에서 빛내신 영광의 모습, 이 땅이 갈보리 교회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